팀은 골 때리는 그녀들의 감독팀 1등입니다. 네, 11명의 어벤져스 감독진들은 때로는 엄격한 훈련으로, 때로는 아버지 같은 인자함으로 선수들과 끈끈한 케미를 보여주며 남다른 리더십으로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먼저 우리 백지훈 감독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지훈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액션이스타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팀원들도 그렇고 저희 출연하시는 모든 출연진 분들이 각자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진정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축구인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범석 감독님. 안녕하세요. 구척장신 감독 오범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제가 선수 은퇴하고 올해 골대녀에 합류를 하면서 정말 놀란 게 우리 여성 출연자분들의 이 축구 열정이 정말 너무 뜨거워서 저 역시도 이 승부욕이 막 생기고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네, 열심히 한번 우승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성용 감독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용 감독입니다. 탁골 FC 감독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조금 예능이다 보니까 어떨까라는 생각이 왔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진심으로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즐겁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진심으로 치열하게 골대녀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지 감독님도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지 감독님도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상 받아서 기쁘고 정말 보람된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영상 보셨듯이 우리 골대녀 멤버들은 축구를 정말 1도 모르게 시작했던 분들이세요. 예, 매 경기할 때마다 승부욕 돋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월드컵을 나가는 선수보다 더 철저하게 하세요. 또 경기를 마치고 나면 기쁨에 또 감동을 느끼고 또 패배자는 또 패배의 그런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 흘릴 때 참 그 마음 쓰이는 것은 그 눈물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많은 땀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는데 축구인으로서 축구를 알려주시고 또 감사하게 만들어주신 많은 팬분들 계신데 그분들께도 또 감사드리고 또 이 축구 제작을 만들어주신 SBS 감사드리고 또 본부장님, 그 다음에 사장님, 그 다음에 CP님 우리 보람되게 만들어주세요.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예, 그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많은 스태프들 참 많으신데 우리 작가님들 감사드리고 예,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프로그램 되기로 감독으로서 열심히 하고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김병지 감독님께서 시합 때 그 선수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많이 불러주시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 불러주시죠. 많이 지금 저 성대모사를 하고 있거든요. 언지 생각나고요. 일단 뭐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네, 상 받았다. 언지야 상 받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수연아 상 받았는데 앞으로 연습 같이 열심히 하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